말을 못 하겠어. 이거 어떡하지? 아, 바로 왔다. 뭐야, 뭐? 나 웃게. 너 지금 포찰, 포찰. 주님 뭐 하세요? 왜 도망가? 주인님이 하는 업무는 뭐죠? 그래 지수 주인님이다. 나 아픈데 카메라를 들고 싶어. 하루의 시작을 이런다니까. 도도도도도도. 올해 구내식당 연장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장님. 맛 찍으실래요? 저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브이로그 찍어야 돼요. 저희 점장님이십니다. 오셨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채운다. 네. 우리 것만. 먼저 찍고 제가 가서 찍으려고. 구내식당 설명 좀 하다 올라갈게요. 아. 좀 시원할 거예요. 아니요, 지금 깨끗해, 깨끗해. 아직 쾌적합니다. 원래는 종이 칸막이로 아예 이제 독서실처럼 칸막이를 했었는데 삭막해 보인다는 그런 의견들에 따라 이렇게 아크릴판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좀 쾌적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여기는 좀 독립된 공간이라 만약에 회의실이 꽉 차거나 했을 때 저희 구내식당 여기도 공간 빌려서 이제 부서에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옥상 일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사무실 안에만 있는 것보다 가끔 밖에 나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구내식당 연장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일단 업체측 도장을 먼저 받았고 이렇게 두 부 작성해서 이제 저희 중구청 직인 찍어서 다시 한 분은 다시 돌려보내야 됩니다. 네, 옛날 짝지 정재원이. 그 친구가 하고 있는 도수가 뭐하는거야? 정재원이 아픔. 코로나는 아니야, 참고로. 그냥 아픔. 나 아픈데 카메라를 들고 싶어. 다시 열림. 인사 관련 공문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누가 신규로 들어오고 어떤 과가 바뀌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해줘야 합니다. 남경주님, 김경주님 육아 1년 차예요? 안녕하세요, 행성청 까나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주인님. 2002예요? 예금주명이 다르다고 나와서. 네. 네. 아, 그래요? 지금 PC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우, 정신없어. 아,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광고물 준비랑 광고물 넣으면 되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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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메뉴가 뭐지? 3,500원의 한국입니다. 3,500원. 고기 반찬. 이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4명이서 먹었다는 게 안 느끼지 않아요? 그쵸? 맨날 이제 혼자만 먹으니까.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회사 될게요.
올라오면 타티 티타임 카페가 있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여기 모아봐요. 산책 가요. 하나를 더 사줬어요. 제가 샀어요. 주말마다 종소리가 울리는 침례교회래요.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 빨리 먹고 나와서 쉴 수 있다. 아, 그런 거 물어보랬어요. 주인님 막. 공시생 시절 어땠냐고. 공시생 시절 나는 일단 노량진이 싫었어. 왜요? 노량진에 우리 집에서 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서 자리를 만든 시간이 너무 허비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나는 복학했어. 저는 맨날 막 아침 일찍 막 버스 타고 노량진 가가지고 이름도 자물쇠방이야. 자물쇠방 문을 잠가 못 나와. 공부해야 돼 거기서. 아. 네, 자물쇠반이에요. 화장실에 쉬는 시간에 딱 이제 문 열어주고 쉬는 시간에 가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공시생분들 화이팅! 다들 화이팅 해주세요, 같이. 화이팅! 화이팅! 작은 화이팅! 작은 화이팅! 다시 사무실로 컴백했습니다. 카메라 끄고 신나게 떠들다 왔어요. 계좌번호를 확인해야 되네. 직원분들 계좌에 돈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오류가 난 계좌들이 이렇게 많아요. 직원 여러분들이 오타를 내시거나 은행명이 다르거나 약간 계좌번호가 다를 때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른 쪽 놀러 가야지. 지금 도착! 도착! 예스! 예스! 저희 과에 아미가 계십니다. 아미 주인님 뭐 하세요? 주인님 뭐 하세요? 도망간다. 주인님이 하는 업무는 뭐죠? 우리 과의 CT 주인님이다. 우리 지수 주인님이다. 아주 부끄러워하시는군. 이따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지금 마음건강 3장실 업체 이제 확인 받고 오픈해도 될 것 같아서 업무 공지에 띄우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올해는 이렇게 해서 직원분들 뭐 대인관계나 개인적으로 아니면 직무상 스트레스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 이제 심리 지원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올려서 게시를 해볼게요. 내부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직원분들이 많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이 하나둘 퇴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빨리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불금입니다. 컴퓨터를 끄는 바쁜 손놀리. 종료 종료 종료. 빨리 퇴근. 저요? 카메라요. 이제 아신 거예요? 설마? 아, 아까부터 막 혼잣말을 많이 하길래 이제 아신 거라니? 나 진짜 너무 웃기다. 그게 새로운 또 그 힐링 방법이 있나? 카메라 보고 있잖아. 네, 제가 독백을 너무 많이 했죠. 오늘 저의 하루를 함께 하셨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아무튼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민 팀장님이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는데? 공무원 브이로그나 맞다. 뭐
뭐라고 하라고 했었지? 지인이 안녕 해주세요. 하세요. 안녕.